일단 뭐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래도 내가 협회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기대감 많이 갖고 있어서, 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심리적으로 또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사람들 언어와 습성, 그다음에 환경과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긴장이 되고, 또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담감도 있고 해서, 하지만은 인도네시아 축구를 남들로 좋게 봐왔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승이라는 글자에 있어서 마지막 꼭지를 따야 되는 건데, 감독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수만들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 스텝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 지원 스텝과 선수들과 코칭 스텝이 하나가 돼야만이 우승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우리 인도네시아 대표팀 언더 23세, 언더 19세 모든 팀들한테 우리가 항상 원팀이 될 수 있게끔 다가가고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단 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신,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그 다음에 건성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정신과 건성을 갖고 내가 내 동료보다 한 발씩 더 뛰어주는 희생정신이 있으면 분명히 인도네시아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셜 네트워크를 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선수들한테도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합숙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일단 인도네시아 팀을 위해서는 뭐 선수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술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같이 갖고 있는 협동정신이나 희생정신이나 같이 이기기 위해서 끈적끈적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인드만 바꿔주면 인도네시아 팀도 상당히 좋은 팀으로 나는 거듭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트로피 받게 되면 그 트로피 받은 자체가 인도네시아 축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만하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구를 즐겁게 하면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계속 주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성구욕, 강한 건성 이런 것을 키워낼 수 있게끔 훈련부터 그런 것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축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전반전에는 아주 좋은 경기를 했는데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그렇게 좋았던 경기 내용이 후반전에 가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질을 좀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피지컬 쪽으로도 많이 손을 대야 되고, 축구는 70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90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20분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구욕을 갖고 체력을 키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거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도 앞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나이스 투게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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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